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교회와 성도,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선거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40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한 집사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개종 이후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던 공무원들을 위해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. 군과 경찰, 교정과 소방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대회 현장 찾아가 보겠습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.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